또아예요. 오늘은 좀 약간 평소 분위기와는 다르게 약간 강인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한번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는 올 여름 꼭 봐야 할 SF 액션 영화로 새로운 터미네이터 시리즈 3부작의 첫 번째 영화예요. 저는 SF 영화를 좋아해서 이번에 팬심을 가득 동원해서 이렇게 사라 코너 메이크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일단 범생 양경을 벗고 블루 컬러에 컬러 렌즈를 꼈어요. 헤어라인까지 컨투어링이 들어갈 거라서 앞머리도 깔끔하게 올려줄게요. 파운데이션을 볼륨을 줘야 할 부위에 도포하고 퍼프로 펴발라주는데 얼굴 외곽 부분은 퍼프에 묻은 파운데이션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주세요. 파운데이션보다 한 톤 밝은 컨실러로 T존, 눈썹뼈, 콧대, 인중을 밝혀줍니다. 어두운 컨실러를 사용해서 음영을 넣어볼게요. 일단 턱 라인과 광대뼈 밑부분, 헤어라인에 납작한 브러쉬로 바르고 퍼프의 뾰족한 부분을 사용해서 바르고 넓은 부분을 사용해서 블렌딩해주세요. 콧대와 콧망울에도 음영을 넣어주세요. 깊어 보이는 눈매를 위해서 제일 어두운 색의 컨실러를 눈앞, 콧대가 이어지는 부분에 바르고 얇은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펴발라줬어요. 영화 속 사라 코너는 길고 올라간 모양의 눈썹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브로우 펜슬로 눈썹 결 방향대로 그려줘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서양인의 시원하고 탁 트인 눈매를 따라하기 위해서 눈 앞머리에 하얀색 크림 섀도우를 바르고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아이홀 부분까지 펴발라주세요. 음영 섀도우를 아이홀 부분까지 바르는데 앞머리 쪽 흰색 섀도우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발라주세요. 사라 코너는 거의 노 메이크업 느낌인데 동그래 보이는 눈매를 따라하기 위해서 눈 끝부분에만 아이라인을 그려줬어요. 뷰러로 속눈썹을 찝고 인조 속눈썹을 붙이는데 내 속눈썹 바로 밑부분에 붙여서 눈을 감아도 자연스럽게끔 연출을 했어요. 언더라인 인조 속눈썹도 붙였습니다. 마스카라로 속눈썹에 깊이감을 더했고요. 누디한 베이지 톤 립스틱을 발라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마무리해주세요. 그럼 사라 코너 메이크업 완성! 영화 속 사라 코너는 에밀리아 클라크라는 배우인데요.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특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에밀리아 클라크의 메이크업을 커버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커버 메이크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짠! 이렇게 여든사 메이크업뿐 아니라 터미네이터의 기계적인 모습까지 한번 재현해봤는데요. 제가 해본 사라 코너의 강인한 여든사 메이크업과 터미네이터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7월 2일 극장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기발하고 멋진 커버 메이크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